네, 다음은 뉴미디어 디자인 학과의 김민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학생인지 교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미디어 디자인 학과의 김민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입학 진짜로 축하드리고요. 편입도 축하드립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뉴미디어 디자인 학과 네. 어떤 학과입니까? 소개시켜 네. 주시죠. 뉴미디어 학과는 그 명칭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세상을 위해서 디자인으로 탐구를 하는 학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저희 디자인 학과, 디자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학과이지 않을까. 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와, 네.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네. 너무 원대한 뜻을 말씀해주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사실 뉴미디어 학과가 요즘 디자인 학과에서 가장 핫한 네, 핫합니다. 학과입니다. 네. 지금 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네. 뉴미디어, 요즘 뭐 SNS라든가 여러 가지 네. 매체에 관심이 많은 시대인데요. 네. 이 뉴미디어 디자인 학과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이 시대를 반영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 뉴미디어 학과는 세 가지 전공 트랙이 있어요. 네. SNS 디자인 그리고 영상 미디어, 마지막으로는 UX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 트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트랙이 지금 현재 시대의 가장 핫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공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NS 안에는 뭐 유튜브 실습 디자인이라든가 SNS 컨텐츠 디자인 등이 있고 영상 미디어에는 말 그대로 모션 그래픽스 영상 미디어 수업 있고 그리고 UX 디자인은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의 과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뉴 미디어 시대에 맞는 디자인 역량을 갖는 디자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하고 또 수업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그 과목들 네. 이름만 봐도 네. 정말 막 가슴이 뜹니다. 네, 네. 네. 재미있으시겠죠. 네, 나도 막 네. 유튜버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한데 최근에 네. 그 2학기 때 새로 오픈 예정이신 네. 유튜브 실습이란 과목이죠. 네, 있죠? 지금 네. 유튜브 디자인 실습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로 정말 굉장히 핫 하신 유튜버가 실제로 앞에 전반부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봐도 핵심 전략들을 쏙쏙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실습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의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번 신입생들 복이 많으시네요. 네. 이런 과목들이 이제 새롭게 또 네. 오픈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맞습니다. 유명 유튜버도 출연하시고 네. 여러 가지 네. 유튜버가 되기 위한 전략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네. 디자인 네네. 모든 면들을 맞아요. 다 보여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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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사실 우리가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그 실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번 유튜브 디자인 실습도 그렇고 앞으로의 수업도 그렇지만 사실은 실습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습과 그리고 그 실습을 하기 위한 이론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는 정말 말 그대로 짧은 영상 안에 핵심 정보 내용들만 전달을 하지만 우리 그 뉴미디어 디자인 학과 안에서의 수업은 이 실습도 경하면서 주변 배경 지식도 같이 쌓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수업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네. 갓민정 교수님, 네. 아, 감사합니다. 민정 교수님 팬들이 이 유튜브 할 때마다 네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교수님 뭐 아르바이트 시킨 건 아니죠? 네네네, 네. 조금 신경 썼습니다. 네. 네. 뉴미 최고예요. 네. 네. 그 강의 들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신청했습니다. 네. 네.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민정 교수님 팬들이 또 많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 자, 신입생들에게 우리 네. 사이버 대학교 어떻게 네. 하면 잘 다닐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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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 요즘 시국을 코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시국? 맞나요? 네, 코로나 시국. 코로나 시국을 네. 줄여서 네. 아까 그 차성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사실 네. 저도 오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정말 궁금하거나 고민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방학 중간에라든지 몇 분에게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꼭 임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뭔가를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쭉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또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니 우리 요새 왜 챌린지라 그러잖아요. 네. 뭐 필사면 필사하는 모임, 영어 듣기면 영어 듣기 모임, 이 그룹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오프라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임원진이라든지 어떤 그 활동을 반드시 하셔라. 시작은 미비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네네. 꼭 그룹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학생회 임원 활동 네, 또는 네. 그 학생회 어떤 네. 도와줄 역할이라도 네, 네, 반드시 네, 네. 어떤 맞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서 네, 일을 한다는 맞습니다. 거 그게 단순히 학생의 일이 아니라 나의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네네, 거죠. 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실 코로나가 아니면 저희가 네. 여러 가지 학과 행사 활동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여러분들끼리 물론 이따가 학생회장 나오겠지만 네. 여러분들끼리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해라. 네, 단톡방에서 네. 말 한마디 더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본인 이 정체성이라는 게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네. 믿고 보는 김민정 교수님 강의. 네. 라고 또 글 주셨는데 교수님 강의 중에 주목할 볼 만한 과목들 몇 개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제 강의 중에 이것만큼은 꼭 들어라. 네. 시각 디자인 지금 현재 1인데 미디어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과목명이 바뀔 예정이고요. 네네. 그 과목을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마다 크리틱을 계속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피드백도 좋고 만족감도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디지털 포토그래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웃긴가 봐요. 많이 재밌대요. 교수님 웃기다고요? 네. 막 하다가 사투리도 쓰고 뭐 버럭도 했다가 뭐 이런 오류들 같은 게 많은데 네네. 보는 학생 입장에서는 안 졸리고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네네. 네. 근데 단 그 선배들 사이에서 후배들이 많이 알고 있던데 제 과목을 한 학기에 두 개 이상은 듣지 않으셨으면 과제가 많나요? 조심스레. 예, 예. 제 과목은 반드시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필기 시험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실습 시간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잘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교수님 벌써 저도 듣고 싶네요. 네. 교수님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들 강의실에서 그리고 네. 아까 말씀 주셨는데 크리틱, 피드백을 주신다는 네. 거 굉장히 네.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온라인 교육이지만 일방향 교육이 아니라 네. 이렇게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작품에 네, 네, 대해서 네. 피드백도 주고 맞아요. 이런 수업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김민정 교수님 특히 그런 피드백에 네. 굉장히 네. 열정이 있으십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교수님 실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네.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저는 책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도 잘 안 읽고 네. 근데 제가 아까 이 뉴미디어 디자인 학과가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메타버스니 빅데이터니 AI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막 하고는 있지만 기후변화,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든지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 같은 책들을 보시면서 과연 디자인이 이러한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목만 듣고 들어서는 디자인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다시 네. 한번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침묵의 책이고요. 봄. 네. 네, 침묵의 봄. 봄이면 새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네.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역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낸 책이에요.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뭐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디자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디자인 책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침묵, 네. 기후 이런 네. 것도 관심을 네. 가져야 네. 세상을 이해하고 좋은 네. 디자인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현 교수님 앞으로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네. 좋은 말씀 신입생들에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민정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시각디자인학과의 엄규진 교수님. 아까부터 들어와 계신데요. 굉장히 마음이 급하십니다. 네. 벌써부터 앉아 계셨어요. 자, 인터뷰도 부탁드리고요. 교수님 앉으세요.
네, 시각디자인학과의 엄규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세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디자인학부 엄규준입니다. 주로 시각디자인하고 뉴미디어 디자인학과의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 엄규준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빨리 만나고 싶어서 아까부터 저 앞에 앉아 계셨는데요. 교수님, 네. 뭐가 그렇게 급하셨나요? 아, 그러게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꽃을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네, 제 개인적으로 뭐 꽃을 좀 받았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들께 네. 드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네. 네. 꽃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또 받들어서 점점 멘트가 이렇게 네. 고급지러지십니다. 아, 제가 이제 점점 뭔가 유튜버가 돼가는 네, 그런 느낌이 디자인계 유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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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행하고 있는 디방에 또 엄 교수님 가장 많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늘 저희가 또 즐거운 환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엄 교수님은 뉴미디어 디자인 또 시각 디자인을 두루 또 맡고 계세요. 워낙 또 관심사도 많으시고 또 제주가 출중하셔서 저와 함께 시각 디자인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교수님, 우리 시각 디자인학과 한번 소개시켜 볼까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시간은 네. 한정되어 있고 또 오늘 네. 짜르실 것 같아서 네, 저희 가장 뭐를 얘기할까 하다가 네. 제가 아까 홈페이지를 봤는데 네. 옛날에는 뭐 시각 디자이너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김 교수님이 한번 적어놨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기초에 생각을 더한 그래픽 감각 교육이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각 디자인은 이걸로 한번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초가 아닌가. 기초 중요합니다. 기초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그래픽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도 1주차 교육이 바로 기초에 충실해라 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점선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점선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점선면을 시작해서 질감, 색채, 결국엔 형태가 나오고 네. 여기에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원리와 각가지 뭐 스킬과 방법론이 더해져서 그 경우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네. 아. 그 안에 레이아웃과 타이프와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결국에는 시각 디자인이 완성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교수님 그 한 과목으로 모든 걸 끝내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아, 교수님 내공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기초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직장에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네. 기초가 부족한 분들도 또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엄규준 교수님의 그래픽 디자인 수업. 네.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 수업은 그래픽의 기초를 차근차근히 밟아볼 수 있는 수업이다. 그렇죠. 네. 보통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뭐 광고라든지 CI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네. 최근에는 매체의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도 꼭 인쇄 매체, 평면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매체 등등까지도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서도 물론 가장 기초는 점선면부터 시작한다는 것. 아. 뭐 글자도 하나의 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작게 보면 다 점인 그럼요. 거죠. 네. 아. 그래서 그런 기초 디자인에 충실하다면 네. 점점 경우의 수는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진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네. 네. 그게 2학기 수업인 거죠? 요번 2학기 수업입니다. 네네. 그러면 네. 기초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디자인에서 먼저 좀 들어보시면서 네. 차근차근히 네. 기반을 다져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신입생들에게 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너무 많은데. 네. 일단은 뭐 누구나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수업을 조금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들으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생각입니다. 세워서. 네. 뭐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뭐 정해진 요일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도 나름의 시간을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들으면 좋겠다라는 아. 자기 스케줄을 정해놓고 수업을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좋은 나만의 네. 시간표를 만들어라.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한번 밀리면 그 주에 다른 과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점점점 네. 계속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그때 좀 미리 몰아서 듣지 마시고 네. 그때그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대학의 가장 큰 적은 네. 강의가 밀리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나름대로 시간표를 정해서 마치 내가 오프라인 대학을 다니듯이 그렇죠. 화요일 8시는 무슨 수업? 그렇죠. 수요일 10시는 무슨 수업?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교수님들 학생들이 항상
그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던가요? 뭐 아무래도 학생들은 네. 성적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이 과목이 어떤 과목입니까?라고 많이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럼 뭐 과목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지 네. 등등이 있는 것 같죠. 그런 정보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동료, 선후배, 또 네. 학생회 임원들 그런 커뮤니티나 소통을 통해서 네. 또 교수님들이 줄 수 없는 다양한 정보들 한번. 네. 접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꾸로 좀 질문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김 교수님이 사회만 보시니까 네.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일 겸 네. 어차피 김 교수님이 시각 디자인 전공도 많이 케어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거꾸로 이제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네. 시각 디자인을 엄 교수님과 맡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러면 세부 전공 잠깐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가 시각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 그쵸. 또 브랜드 디자인, 그리고 광고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로 맞아요. 세부 전공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픽 디자인은 조금 더 기초에 충실한 그렇죠. 시각 디자인 기본 원리에 충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쓰이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해서 네네네. 점점 좀 나간다라는 기초를 가장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브랜드와 네. 광고는 이 기초를 가지고 가장 상업적으로 네. 또 가장 글쎄요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디자인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가장 넓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디자인 그렇죠. 이렇게 부분들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저는 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전공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까 김민정 교수님 말씀처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 수업이라든가 뭐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또 이제 에로티시즘과 디자인 과목도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런 디자인 전공에 특화된 과목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저는 또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오프라인 활동 이런 것도 좀 얘기할 거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강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네. 특강이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으니까 없죠. 그렇게 유튜브로 대신해서 네. 뭐 특강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네. 유튜브 방송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 습득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얼른 코로나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코로나가 당장 안 끝날 것 같아서 한동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를 여러분들과 네.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래픽, 브랜드, 광고 요 글자만 봐도 사실은 지금도 약간 설레거든요. 굉장히 네. 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전공 트랙들이. 그렇죠. 네. 브랜드라는 이름만으로도 혹은 또 광고라는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가슴이 뛰는데 요번에 네. 들어오시는 학생분들도 그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같이 좀 많이 연구도 하고 디자인을 같이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이 두근거리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이 마음이 끝까지 네. 가면 네. 분명히 소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정말 내가 두근거리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에다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다가 그리고 거기에는 정확한 동기부여 모티브가 있으면 네. 결과물은 분명히 좋게 나오거든요. 아, 교수님 오늘 얘기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봅니다. 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사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또 아, 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공모전 심사를 하고 왔거든요. 네, 네. 경험과 서비스 쪽에서 그래서 그걸 한참 보다 보니까 오늘 생각이 좀 많았나 봅니다. 아, 오늘 디자인에서 그 많은 고민을 또 하고 오셨군요. 네. 그래서 아까 뉴미디어에서 아마 경험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험성이 또 그런 직접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거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브랜드든 광고든 그래픽이든 많은 직간접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 엄 교수님 오늘 주옥 같은 말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오늘. 네네. 네. 다음번에도 교수님 많이 출연해 주시고요. 네. 저와 제 바로 옆방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가장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고 디방을 통해서 엄 교수님 많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 또 응원하게 주고 계시고요. 조민수님 감사합니다. 우웅이님 감사합니다. 서희님 감사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네요. 교수님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인사 나눌까 합니다. 책까지 오래서 저도 책까지 왔는데 책까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그래픽 디자인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뭐 하나 그냥 가볍게 산 책인데 물론 이 출판사와 저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네. 아이디어가 고갈된 디자이너를 위한 책 그래픽 네. 디자인 편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안에 내용 보면 목차들도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그림하고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한 반나절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좀 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디어가 고갈된 여러분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네. 저도 저 책을 잘 알고 있는데요. 아, 굉장히 그러세요? 도움이 된 책이고 여러 가지 네. 시리즈로도 나와 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할 말은 많지만 엄 교수님 다음에 또 모시기로 하고요. 엄 교수님 오늘 출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네. 이번에 입학하신 신편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다음번 비방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시고요. 네, 오늘 가장 길게 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엄기준 교수님이셨습니다. 네.